나의 내부로부터의 이해와 또 외부로부터의 이해가 적절하게 이루어지면 난임 치료에서의 스트레스와 부담을 많이 줄이고 힘든 과정을 잘 견뎌나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마리아 플러스 병원 부원장으로 일하고 있는 김상돈입니다. 반갑습니다. 환자분들과 난임 치료를 진행하면서 시술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치료를 하게 되는데 난임 치료를 이제 환자들한테 이러한 방법으로 치료하자라고 권하게 될 때 환자분들이 겁내시는 경우가 있어요. 사실 저희는 시험관 시술이라든가 이런 과정들을 진행하시는 분들을 많이 봐오잖아요. 근데 보면은 그렇게 흔히 생각하시는 것처럼 신체적으로 몸이 힘든 거는 사실 그렇게 크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오히려 어떤 부분이 힘드냐면 마음의 어떤 스트레스라든가 마음적인 부분들이 많이 힘드신 것 같고 시작하기 전에는 미처 모르시는 것들이거든요. 실제로 그런 치료 과정을 진행하다 보면은 몸이 힘든 거는 대부분의 분들이 잘 견뎌내고 잘 해내시는데 그런 마음을 잘 지키고 마음이 힘들지 않게 하는 부분들이 참 제일 어려운 부분이고 그게 제일 환자분들을 힘들게 만드는 부분인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이 인생의 여러 가지 과정과 또 과제에서 질병이나 여러 가지 뭐 인생에서 실패의 경험들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 스트레스를 주고 마음을 힘들게 해요. 그런데 난임이라는 상황은 모든 사람들이 겪어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부부가 겪는 그런 심리적인 어려움들은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하고 공감해 줄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 같아요. 심지어는 가까운 가족들조차도 마음의 어려움들, 스트레스들을 참 겪기가 어려운 것 같은데 왜냐하면은 임신 또는 난임이라는 과정이 임신의 과정들이 특수성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 임신은 인생의 보편적인 과제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임신하고 자녀를 출산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하게 해야 되는 거고 그런 과제거든요. 남들 다 하는 건 나만 못하고 있는 건가 하는 생각에 자괴감이 들 수도 있고 또 자존감이 이제 떨어지게 되는 거죠.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내가 기본적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구나 하는 마음이 들기 때문에 쓸모없는 사람인가 하는 그런 자책을 갖게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두 번째로 이제 임신이라는 과제는 시간의 요인이 있어요. 시간이 내 편이 아니에요. 1년 360일 24시간 언제든지 내가 원할 때 임신을 할 수 있다. 이게 아니에요. 임신이 가능한 기간은 남자에게서나 여자에게서 인생 전체 기간 중에 되게 일부분의 기간이에요. 특히 그 기간이 여성한테서는 훨씬 더 짧아요. 나이가 들수록 그 임신에 확률이 더 감소하게 돼요. 제한된 시간에 가까워서 임신을 시도하게 되는 경우에 그 조급함과 절박감이 더 커지게 되고요. 그것이 심리적인 부담을 더 크게 만드는 것 같아요. 이번에 안 되면 다음에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되는 게 아니라 이번에 안 되면 다음에는 더 안 될 것 같은데 이번에 안 되면 끝인데 이렇게 벼랑 끝에 내몰린 것 같은 부담감을 이제 갖게 되는 거죠. 세 번째는 임신이라는 과제에 있어서는 결과에 대한 평가가 성공이냐 실패냐 그냥 딱 이분법적으로 나뉘어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도 결과가 실패인 경우에 그 노력에 대한 의미를 찾기가 어려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과제든지 간에 우리가 노력한 것에 대해서 합당한 결과가 주어지면 그 결과가 또 그 다음 과정을 또 열심히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원동력이 되기 마련인데 난임이라는 과제에서는 중간 단계를 평가를 내리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이번 단계 시도의 결과가 이제 실패를 했다 이런 경우 다음 단계로 진행하는 그런 동력을 잃어버리기가 쉽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번째로는 난임의 문제는 1차적으로는 부부의 문제가 되고요. 또 가족 전체의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의 문제에 대해서 구성원 개개인의 입장이 다를 수가 있고 그러한 입장 차이가 또 다른 갈등과 문제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아내나 남편에게는 자녀를 갖게 되는 그런 문제이지만 부모님에게는 자녀를 이제 낳았을 때 가족 구성원이 달라지고 역할이 달라지고 하는 그런 복잡한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혼자서 나만 해결하면 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참 더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임신이라는 어떤 과제를 수행하는 입장에서 임신은 부부가 함께 이루는 공동의 과제이긴 하지만 실제로는 여성의 몸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임신에 대한 스트레스나 부담은 부부 중에서 여성들에게 훨씬 더 많이 발생을 하게 돼요. 실제로 병원에 오시는 분들을 보더라도 난임에 대한 치료가 대부분은 여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되고 임신을 준비하는 입장에서 여성에 대한
즉 아내에 대한 배려와 이해가 훨씬 많이 필요한 것 같고요. 난임 부부에 대해서는 크게 봐서 두 가지 차원의 이해가 필요한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내가 나를 이해하는 거예요. 난임 부부의 스트레스와 그에 따른 부정적인 반응들은 본인 스스로도 잘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다시 말해서 내가 되게 우울해요. 나도 그러고 싶지 않은데 그런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특히 이런 것들이 그냥 과정이 어렵고 원하는 대로 안 된다 이런 결과 때문에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특히 난임 치료를 하다 보면 고농도의 호르몬 제제를 이제 투여하고 사용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 호르몬 성분 자체도 우리의 정서적인 기분과 그런 마음의 변화를 가져올 수가 있어요. 자신이 스트레스가 많은 상황에 내가 처해 있구나 그걸 인식하고 그거에 따른 어떤 신체적인 또는 정서적인 반응을 내가 먼저 인지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해요. 그럴 수 있다라고 수용하고 괜찮아 라고 안아줄 수 있을 때 스스로도 그런 스트레스에 대해서 유연하게 대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신의 상태에 대한 이해가 먼저 될 때 다른 사람들한테도 적절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다른 사람들이 난임 부부를 이해해 주는 거예요. 물론 난임 치료의 과정은 부부가 함께 하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의 역할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아내는 그 몸으로 또 마음으로 또 호르몬적인 영향 또 정서적인 그런 로딩을 다 받아내야 돼요. 그런 면에서 보면 이거를 아내를 탱커 역할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칼 들고 먼저 앞장서서 나가서 적들 다 막 싸우고 무찌르고 날아오는 화살 다 맞고 자기가 몸으로 다 막아내는 거예요. 여기서 남편은 뭘 해야 되면 힐러 역할을 해야 돼요. 힘이 세진 않아요. 근데 우리 팀메이트 중에서 에너지 레벨이 떨어진 사람이 있으면 힐을 준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런 에너지 레벨을 채워주고 그런 역할을 남편분이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그런 에너지 레벨도 계속 관리를 해야 돼요. 내가 죽으면 우리 팀 메이트를 살릴 사람이 없다. 그런 절대적인 사명감이 있어야 돼요. 다른 가족 구성원들도 모두 같은 팀 메이트가 돼서 팀플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 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직접 그런 어떤 의사결정이나 치료 과정에 직접 관여하지는 않지만 마법사나 성기사 같은 역할을 부모님도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직장 동료나 주변 사람들의 따뜻한 배려가 있으면 더 좋겠어요. 난임 부부에 대한 어떤 어려움들이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좀 이런 것들이 좀 더 알려지고 공감이 됐으면 좋겠고 그런 공동체 내에서 난임 부부들을 좀 배려하는 문화가 먼저 형성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나의 내부로부터의 이해와 또 외부로부터의 이해가 적절하게 이루어지면 난임 치료에서의 스트레스와 부담을 많이 줄이고 힘든 과정을 잘 견뎌나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공감과 수용, 두 번째는 이해와 배려예요. 공감이라는 건 뭐냐면 상대방의 어떤 경험을 내 입장에서 느끼는 상호 주관적인 경험이에요. 전적으로 주관적인 경험이에요. 내 입장에서 이럴 것 같아 하는 거예요. 수용하는 건 뭐냐면은 관계 내에서 각각의 정서 상태를 있는 그대로 용납하는 거예요. 어떤 행동은 수용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행동을 유발한, 그런 행동을 이끄는 생각이나 느낌이나 또 바라는 거, 상상, 의도는 수용될 수 있고 항상 수용돼야 돼요. 그 마음을 수용을 하려면 그 상황에서 상대방은 이렇게 느꼈겠구나라는 공감이 선행이 돼야지 그걸 수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이해와 배려인데 이해는 상대방의 자리에 서 보는 거예요. 상대방의 자리에 서서 그 자리에 불편함을 감지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 가보니까 이런 게 불편하네 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배려는 뭐냐면은 내가 그 자리에 불편함을 알았을 때 상대방도 이 자리에 오면은 불편하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 자리에서 편안할 수 있도록 마음을 써주는 게 배려예요. 많은 사람들이 난임 부부들을 배려해준다고 이해해준다고 주변 많은 사람들이 관심도 갖고 조언도 해주고 그러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요, 공감과 신뢰가 쌓이지 않은 단계에서 섣부르게 조언을 한다거나 충고를 하는 거는 오히려 당사자들한테 되게 상처가 될 수 있어요. 난임이란 상황은 내가 겪어보지 않고는 온전히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즉흥적인 생각이 아니라 당사자들의 상황이라면 어떨지 깊이 생각하고 그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해보는 그런 말과 행동이 필요한 것 같아요. 실제로 인간의 사람의 임신율이 생각하지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특히 최근에는 결혼 연령이 늦춰지고 임신을 시도하게 되는 연령도 더불어서 늦춰지는 만큼 현대사회에서 기대할 수 있는 임신율이 예전보다도 훨씬 낮아요. 임신이 확률이 높지 않다는 것은 임신이라는 어떤 과제가 단기간에 결과를 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임신을 시도하는 입장에서는 조급해하지 않고 좀 긴 호흡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어요. 질병의 치료도 그러하고 또 세상의 모든 일들이 시간과 노력을 들인다고 다 내 뜻대로 원하는 결과가 이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임신도 마찬가지예요. 중요한 거는 최선의 결과가 아니라 최선의 노력과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후회하지 않을 만한 최선의 노력을 다 했다면 그 결과가 어떠하든지 간에 자신의 삶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단 하나뿐인 내 인생을 디자인하는 시간으로 삼았으면 좋겠어요. 임신을 기다리는 준비하는 과정이 참 마음으로 어렵고 스트레스가 많은 과정일 수 있어요. 나는 이런 인생을 살고 싶어. 나는 자녀를 낳으면 이렇게 양육하고 싶어. 몇 명의 자녀를 낳고 어떤 가정을 만들고 싶어. 그런 그림을 내가 그려냈을 때 비로소 자녀를 가질 수 있는 또 임신을 할 수 있는 준비가 완성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 이 얘기를 나누면서 제가 이렇게 딱 떠오르는 분이 한 분이 계셨는데 어떤 분이냐면 74년생이었던 걸로 기억하고요. 2년 정도 전에 처음 저희 병원을 내원을 하셨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보니까 난소기능이 굉장히 낮아요. 난소기능 호르몬 수치가 그냥 0.01 그래요. 그분이 그전에도 다른 병원에서 시험관도 여러 차례 하시고 좀 어려움을 겪으셨는데 다른 병원에서는 그만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이제 하신 거예요. 이분은 내려놓을 수 있는 마음은 아직 준비가 안 되셔서 또 그때 저한테 오셨어요. 오신 첫날 초음파를 봤는데 난포가 딸랑 보이는 거예요. 처음 진료 보시고 5일 있다가 난자 채취했어요. 근데 난자 채취인데 난자 두 개가 나왔어요. 수정을 시켰는데 수정이 돼서 배아가 만들어지고 그것도 상급 배아가 만들어져서 장원에 넣어서 이식을 했어요. 열흘 정도 뒤에 임신 결과를 봤죠. 근데 아쉽게도 소위 말해서 화학적 임신이라 그러잖아요. 수치가 조금 나왔는데 화학적 임신으로 이제 마무리가 됐어요. 임신 가능성은 아직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조금 더 해보십시다 이렇게 말씀드려서 그 다음 달에도 또 이게 자라는 난포가 있어서 채취를 해봤는데 이건 수정이 잘 안 됐다. 쉬는 텀을 가지셨다가 이제 몇 번에 걸쳐서 이제 난자 채취를 시도해 봤어요. 제가 올해 초에 그렇게 또 이제 난자 채취를 했는데 다행히 또 난자가 한 개가 나왔고 이때도 또 배아가 상급 배아가 만들어져서 이식을 했는데 이거는 착상이 안 됐어요. 그 이후에 봄인가 여름 넘어갈 때쯤 한번 오셔가지고 그러시는 거예요. 선생님 제가 이제는 이거를 좀 내려놔야 될 때가 된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내가 애를 낳아도 쉰에서야 애를 키우고 그러면 애를 양육하고 하는 것도 이건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이 아닐 것 같다. 더 해보겠다고 하는 거는 내가 과욕을 부리는 것 같다. 욕심내는 것 같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계속 시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고맙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마음이 저도 아프더라고요. 임신이 잘 되셨으면 좋았겠지만 그분이 참 존경스럽게 보였던 거는 그런 상황들을 자신 스스로 상처받지 않게 잘 받아들이신 것 같아서 대단하다, 존경스럽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 결정을 되게 성숙한 마음으로 내려주셨다는 생각이 들고 물론 그렇게 마음을 결정하시기까지 참 많이 마음이 어렵고 힘드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이분이야말로 난임 치료를 정말 잘 받고 가신 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과정들을 통해서 본인 스스로 할 만큼 해봤다, 내가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 이제는 후회가 없겠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성공적인 난임 치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 둘 셋.